공격한다 공격한다. 어 여러분들 지금 고아알벌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. 슈퍼미롬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. 와 무서운 턱 보셨나요?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도 바로 에그박사입니다. 에그박사가 지금 가다가 말벌을 잡았어요. 말벌. 우와 굉장히 큰데요. 장수 말벌은 아닌 것 같고요. 장수 말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. 연구실로 에그박사 연구실로 데려가서 촬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통에 담을 건데 조심스럽게. 우와 너무 무서워요 지금. 소리도 웅웅거려요 박사님. 여기 말벌은요 소리가 윙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야 들어가. 엄마사님 도와주세요. 뚜껑 바로 닫으면 안 되나요? 네, 벌이 무서워서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죠. 그 됐나요? 잡았나요? 깨어 있나요? 떨려. 빨리 넣어, 빨리 넣어. 와. 잡았어요. 이 말벌은요 등 검은 말벌로 추측이 되는데요. 자세한 거는 연구실로 가서 같이 관찰해 보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꾹꾹. 자, 조금 전에 등 검은 말벌을 잡았는데요. 꺼내다가 뿅이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에그박스 거 다시 열심히 말벌 친구를 잡았습니다. 짜자잔, 이 통에 있는 게요 바로 말벌인데요. 엄청 크고요. 엄청 무시무시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.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꼬마 장수 말벌 친구입니다. 우와 이게 꼬마예요? 이렇게 커다란 에그박사 손가락만한 말벌이 꼬마 장수 말벌이래요. 자 그러면 에그박사가 이 말벌 친구를 여기 투명통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지금 위로 올라갔을 때 잽싸게 뚜껑을 열어서 내려가야 돼요. 들어갔다. 그러면요 빠빠빠빠빠. 어? 하나 둘 셋 짜! 와! 순식간에 에그박스가 이 통으로 옮겼습니다. 꼬마 장수 말벌 친구가 열심히 얼굴을 막고 있고요. 엉덩이가 계속 실룩실룩거려요. 독침을 발사하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. 그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쌍사이벌 있죠? 쌍사이벌에 그 벌집을 습격해가지고 애벌레를 몽땅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. 그리고 허리가 굉장히 가늘어요. 툭 치면 바로 끊어질 것 같은 허리인데요. 이 여기에 내장 같은 게 있나요? 내가 꼬마라고 무시하지 마. 배고파. 배고프다고. 너무 배고파서 지금 바닥을 긁고 있잖아. 밥 줘 봐. 자, 그래서 에그박사가 여기 꼬마 장수 말벌을 위해서 먹이를 준비했습니다. 에그박사가 유리 바깥에 위로함을 놔뒀는데요. 꼬마 말벌 친구가 가까이 있는 줄 알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유리 밖에 있습니다. 자 말벌 친구 먹이 달라고 하니까 에그박사가 잽싸게 밀엄 투하! 자 지금 계속 날고 있고 다른 쪽을 봐가지고 안에 밀엄이 들어갔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. 에그박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밀엄을 포착하면 어떻게 사냥을 할지. 오 지금 슈퍼밀엄이 겁도 없이 꼬마 말벌 근처로 가고 있는데요. 넵! 내 다리 보고 건드리는데 나는 하늘로 가고 싶어. 하늘로 가고 싶어. 하늘로 가면은 먹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. 예, 손도 닦고 입도 닦고 사냥 준비를 한번 해볼까? 공격한다 공격한다. 어 여러분들 지금 꼬마 말벌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. 슈퍼미롬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. 와 무서운 턱 보셨나요? 무서운 턱으로 슈퍼미롬을 한번 물었는데요. 이제 다시 작은 미롬으로 가고 있습니다. 목을 조르고 있어요. 와 턱으로 이 길다란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기어다니는 미러머 이렇게 공격하네요. 다시 2차 시도 공격. 잽싸게 도망가고 있는 미러머. 자 에그박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공격만 하고 사냥해가지고 먹진 않네요. 원래는 다른 걸 먹다가 에그박사가 미러머를 넣어서 좀 낯선 것 같아요. 먹던 게 아니라서 편식하고 있는 꼬마 장수 말벌. 자 에그박사가 벌들이 좋아한다는 곤충 젤리입니다. 여기는 꼬마 장수 말벌. 꼬마니까 달콤한 젤리를 굉장히 좋아하겠죠. 그래서 에그박사가 애벌레 다치지 않게 젤리를 짜자자. 자 드디어 너무 배가 고팠는지 꼬마 장수 말벌이 달콤한 곤충 젤리를 냠냠냠 먹고 있습니다. 예 맛있어. 너무 비행했더니 목도 마르고 달콤한 게 땡기는데 뭐
먹어야지. 내가 다 먹어야지. 아무도 오지마. 내가 다 먹을 거야. 꿀벌들은요 독침을 쏘면은 바로 죽어버리지만 여기 있는 말벌 친구들은요 독침을 계속 찌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독침을 쏘면은 말벌 친구는 죽지 않고 여러 번 독침을 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꼬마 장수 말벌 친구를 만나봤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